해를 품은 달에 등장한 성수천과 군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민속신앙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신앙은 미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라져가고 있다. 사라진 민속신앙 속 수호신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마을 어귀에서 반겨주는 장승들과 한 세트를 이루는 솥대. 장승 뒤에 가려져 있던 솥대는 역사에 있어서는 장승보다 더 오래됐다. 옛날 후 한서와 삼국지 등에 기록된 소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소도라고 불리던 신의 성지. 그곳은 다른 지형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땅에 솥대를 꽂고 제를 올리는 곳이었다. 하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성스러운 장소. 죄인이 그곳에 들으면 국법도 침범하지 못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범법자들이 들굴 기도하였다. 솥대는 소도에서 신과 연결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여겼다. 바닥에 그 뿌리를 두고 긴 나무 기둥이 위로 뻗어 올라가 신의 사자인 새가 사람들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는 모양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의 사자인 새는 오리, 기러기의 모양을 주로 하고 있다. 자주 솥대의 사자로 여겨지는 오리는 물과 땅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하늘을 날 수 있다 하여 땅과 물, 하늘을 아우르는 신의 사자로 여겨졌다. 물에 사는 오리를 솥대 위에 세우면 마을의 화마를 잠재운다 해서 세우기도 했다. 또한 기러기, 백조 등 신의 사자로 새겨진 새들은 가을에 남쪽으로 떠났다가 봄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신의 나라로 돌아갔다 오는 것으로 여기고 더욱 신성시하였다. 조상들은 새해나 보름날 넓은 마당에 솥대를 세우고 벽시가 든 주머니를 새의 부리에 물리며 풍작을 기원했다. 장원급제한자는 솥대에 돈이 든 주머니를 올리고 감사 인사를 드리기도 했다. 솥대는 지금의 가로수길의 이정표처럼 마을 단위 구역을 표시했고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도모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다양한 지역에서 세워졌다. 전라도에서는 소주 혹은 소주대, 함흥 지방에서는 솔대, 황해도 평양도 지방에서는 솥대, 강원도에서는 솔대, 경상도의 해안 지방에서는 별신대라고 불렀다. 솥대는 결코 우리나라만의 신앙이 아니었다. 북아시아 지역에 고루 등장하면서 하나의 신앙을 믿었던 증거로 여겨지는 중요한 사료이기도 하다. 몽고와 같은 북방계 민족들과 같은 뿌리의 신앙을 갖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조상들의 세계관을 볼 수 있는 존재다. 땅과 바다, 하늘을 아울러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며 바라보는 조상들의 생각을 사라져가는 솥대의 한 자락에서 본다. 솥대는 결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닌 우리나라를 지키는 수호신, 조상들의 믿음이다.